새우 손질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새우 머리를 따신 후에 껍질을 이렇게 까주세요. 그리고 이쑤시개로 두 번째 마디 이렇게 내장을 빼줍니다. 그러면 새우 손질 끝이에요. 새우 20마리 다 손질되었고요. 이렇게 냉동새우기 때문에 얼음을 부어두면 더 신선하게 음식을 할수 있겠죠. 다른 재료 손질할 동안. 찜기에 500ml 물을 붓고요. 먼저 물을 끓여줄게요. 브로콜리는 드시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물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, 식초 헹궈주세요. 이 물을 씻어서 헹궈주세요. 브로콜리에는 설포라 페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쪄줘야 사라지지 않는데요.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기 때문에 꼭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. 3분간 쪄서 체에 건질게요. 당근도 씻 썰어줍니다. 파는 잘게 잘게 송송송 썰어주세요. 양배추도 채 썰어 주시고요. 부추는 2-3cm 크기로 썰어 주세요. 베이컨도 잘게 잘게 썰어 줍니다. 달궈진 팬에 아보카도 오일을 부어주고 거기에 마늘을 넣을게요. 칙 소리가 나야 잘 예열이 된 거예요. 대파도 넣어주고요. 잘 섞어줘요. 베이컨을 넣어줘요. 잘 볶아줍니다. 새우도 넣어주세요. 여기에 새우의 더 풍부한 맛을 위해서 버터를 넣어줘요. 한 조각. 그리고 냉동새우이기 때문에 비린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있죠. 생강즙 한 스푼, 또 맛술 두 스푼 넣어줄게요.
새우가 이렇게 반 정도 익었을 때 야채를 넣어줘요. 양배추, 당근, 양파 다 넣어줘요. 볶아줍니다. 여기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맛간장 한 스푼 또 잘 볶아줘요. 부추 다 끝났어요. 그리고 자, 이제 통깨를 솔솔 뿌려주고요. 어때요? 먹음직스럽죠? 장식도 되고 또 매콤한 맛과 브로콜리가 제일 잘 어울리니까 초장을 예쁘게 올려줄게요. 남은 새우 껍질로 육수를 내는데요. 일단 새우 껍질에 물 1리터를 부어줘요. 남아있는 짜투리 채소들 있잖아요. 그런 거 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양파뿌리, 대파뿌리, 청양고추, 대추, 표고버섯, 다시마 이렇게 넣고 5분간 팔팔 끓여주면 돼요. 다시마는 5분 후에 건져내시고요. 맛있는 육수 만드세요.